렘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바울이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증언해야 하리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힘든 일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예배를 통해 똑같이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온 모든 렘넌트들과 믿음의 영웅들이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서밋 누리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언약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렘넌트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찬양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남자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 봐. 내가 열심히 일해서 10개의 드라크마를 모았어. 나와 함께 숫자를 세어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하나를 떨어뜨렸어. 어디 갔지? 드라크마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여자는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친구들아, 내가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았다. 어서 와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느니라. 렘넌트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꼭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해서 무서운 법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우리가 바울을 법정에 고발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 주십시오. 우리의 말대로 저 바울의 입을 때려 주십시오.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한 바울.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로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과 캄캄함이
가득한 곳에 내가 비추는 그 빛으로 전 세계와 왕들이 나오리라. 우리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다 함께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한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삼이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이지요. 오늘은 어떤 미션 활동을 하게 될까요? 선생님과 함께 알아봅시다.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당을 지어 고발했어요. 총독 앞에 선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무슨 말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아래 그림에서 빈 곳의 그림을 부록에서 찾아 오려 붙여보아요.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바울은 무엇을 고백했는지 그 고백의 내용이 그림으로 담겨 있대요. 이 그림을 오리고 붙여볼 거예요. 모두 준비됐나요? 그럼 알맞은 그림을 오려 붙이고 어떤 고백을 했을지 그림을 보며 부모님과 이야기 나눠보아요.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시작!
삶 속에 함께